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심경 봉독. 성법가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약천계하고 독선계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참돈 집회한 것이 집돈 십정식 봉식인돈 아성지품 여수양 보살 부처불 보살 열애십신상의 품 열애수호 공덕품 고연행금 열애출 이세방품 입법계 지위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원망요 동사경신수지 초알신시변정가 안자여시국도에 지명미로다나불 조천문중무이사 대원구동벌레도 무명무상절일체 정기소리미여겨 정신신공이요 불수자성주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덕일체다중일 일미진중한시가 일체진중여시 무량원법적일령 일령적시 무량법 우세십세 신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명무분별 식불고연대인연 너님의 인상내동 원출여이구사이 구호익생하노공 중생수비등이 시고행자 한군데 가신만상필부로 무연성요자여이 비가수분덕자야 이다라니 무림보 남원법계 실보등 군다실대 군도사 오늘 광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왕복서 제5문 할 차례죠. 은혜 본말이라 그랬습니다. 6페이지 제5문 중간에 은혜 본말이라 왕복서가 신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환경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이 왕복서 청량국사의 왕복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또 뜻으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법성계 아주 그건 뭐 액기스 중에 액기스로 함축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법성계고 또 광경 아래의 그 전편을 축약해가지고 찬탄한 것은 약찬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광경에 대한 전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폭넓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본말, 말이, 해자는 끝을 해자,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해자가 포함할 해자예요. 본과 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처음과 끝을 포함하고 있고, 시작과 마지막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공공절적이나 이 이천지 성상이 찬연요.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수공공절적이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텅 비고 텅 비어서 자취가 다 끊어졌어. 비록 공하고 공해서 자취가 다 끊어졌으나 수공공절적이나
우리가 밤에 잠만 좀 깊이 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잠 들어버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뭐 높은 빌딩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엄청난 명예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 명예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저 아주 뭐 감옥에도 가고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사고 인생사가. 그러면서 또 이 천지 성상이 찬이라 의천 대각국사도 있는데, 저는 또 호가 여천이에요. 같은 여자 하늘천자. 이게 전부 진리의 하늘 이 뜻입니다. 진리의 하늘. 진리의 하늘. 또 의천도 이것도 의미의 하늘, 진리의 하늘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진리의 하늘에서 성상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찬연히 빛난다. 우리가 사실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눈빛을 바라면서 열심히 환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세상에 또 엄청나게 또 펼쳐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진공묘유라 이러는 거예요. 참으로 텅 비어 공한 가운데서 미묘하게 또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또 이렇게 미묘하게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꽉 차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가지고 서로 뭘 하겠다고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박이 터지고 막, 이게 전부 있는 돌이다. 전부 유천지 성상이 찬연히 빛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저 별들이 빛나듯이 빛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또 한 생각 돌이키면 공공절절이야.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 있고 없음, 없음과 있음, 세상은 두 가지라. 두 가지뿐이라고.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에서 관계라. 옷의 안팎과 같은 거라. 삶과 죽음의 관계라.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의 관계. 이 세상 전부 그거예요. 유무입니다. 유무뿐이에요. 그걸로 다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공묘유, 아주 유명한 말. 참으로 공한 가운데 미묘하게 있고, 미묘하게 있는 가운데 참으로 공해. 이것을 우리가 같이 수용하고 함께 이해해야 돼. 같이 이해해야 돼. 있다고만 전부 이해하면은, 그거는 그 정말 그게 그 있던 것이 사라지면은 그 허탈감이라 할까, 그 실망이 너무 커요. 아, 이거 본래 없는 것이야. 본래 없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잠깐 있는 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살아왔다. 본래 없는 대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게 이제 중도 정견 그래요. 중도적인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처자 권속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없는 대로 돌아가면, 아, 본래 없는 데서 왔다가 본래 고향, 없는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아, 불교에서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나중에 어떤 그 저기 뭐가 다 사라지더라도, 아, 그 내가 참 일찍이 경전 공부해서 듣기를 본래 없다고 하는 소리 듣더라. 한참 정신 차려서 그런 생각이라도 그 기억해 내면은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아, 그래. 참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내가 괜히 있다고 아웅다웅 거기다 목을 메고, 거기 온갖 것을 다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걸고, 그렇게,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 있는 것을 누릴 때 이미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리고, 없는 것을 볼 때도 또 있는 것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없는 것을 누리면, 그게 이제 중도적인 안목을 갖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사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 공부한 그 덕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깨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보는 그런 그 안목이고, 그 소득이에요. 그게 소득입니다. 사실 불교 소득은 그거예요.
뭐 있는 거 잔뜩 자꾸 더 있으려고 더 있으려고 일반 불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절해 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더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참 섭섭하지. 내용 알고 보면 섭섭하고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인 걸 어떻게. 그 내용 알고 보면 섭섭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없는 거야. 없는 가운데 있는 줄 알아라. 없는 가운데 그동안 있던 거 잘 가지고 놀았으면 그건 뭐 소득 아니냐 이거지. 그야말로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 건졌으면 그거 훌륭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할 줄 알면 그게 정말 불교 공부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괜히 애지중지하던 거 잃어버렸다고 너무 그렇게 상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가 우리가 보통 중생 마음에서 듣기에는 얼마나 섭섭합니까? 부처님 참 매정하죠. 부처님 참 야속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게 진리인 것을, 그게 인생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정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인생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속한 것 같지만 그 인생사를 꿰뚫어보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그 예쁜 마누라도 다 버려버리고 자식도 다 버려버리고 어차피 없던 것들 잠깐 생겼으니까 생겼을 때 또 버릴 줄도 아는 능동적으로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아주 그 현명한 분이었다고요. 그 참 불교 알고 보면은 참 시원하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그 기존의 그런 그 애착심, 집착심을 그대로 가지고 보면은 참 매정하고 섭섭하고 이거 아닌데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깨닫는 거죠. 공공절적 텅 비고 텅 비다 말이야. 그래서 아무 흔적도 없다. 절적 아무 흔적도 없다. 그게 인생사고 세상사다. 그러나 또 돌이켜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눈앞에 확 펼쳐져 있잖아. 찬양이 빛나고 있다 이 말이. 그 뭐 험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의천지 성상이 찬양이라 별이 저렇게 하면서 찬양이 빛나는 것 같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인생사 생각해 보면 뭐 요즘 봄날만 찬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늙으나 젊으나 그 나름대로 참 살만해요. 또 좋아.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 참 좋은 거예요. 살만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금세기 최고의 축제. 금세기도 써놨네. 금세기 최고의 축제. 우리 인생을 아는 일이라 광경강설이라는 게 뭔데 인생을 제대로 아는 일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공부하고 세상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라 이게 바로 축제다 이거. 그거밖에 달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치고 그 다음에 담담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환이로다 그렇습니다. 담담망언이나 요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텅 비었다는 뜻하고 같아요. 텅 비고 텅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담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못에 가득이 찼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아서 투명한지 밑에 10m, 20m 밑에 고기가 노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담담이라 그래.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맑고 맑아서 말이 없지만은 교회지 파랑이 호항이라 교회 가르침의 바다가 그냥 파도 치듯이 물결 친다. 이게 이제 파란 물결 팠다 물결 난 자야. 해운대 앞바다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크게 파도 치듯이 그렇게 가르침이 많아. 이 환경이 특히 그래요. 또 팔만대장경이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는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없는 이치 담담망언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무엇도 할 말이 없는 그 돌이지만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그 돌이지만은
가르침의 그 물결이 이렇게 환해, 넓고 넓어. 환하다고 하는 말은 뭐 잘 쓰는 말이죠. 넓고 넓다 말이야.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넓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특히 거기서 이제 대표로 화엄경이 그렇게 넓습니다. 따지고 보면 담남망은 한 말도 할 필요가 없고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을 앞두고 나는 그동안 설법을 많이 한 줄 알지만은 사실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세속적인 안목으로 들을 때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 아 부처님이 그렇게 여러 세월 동안 말씀을 많이 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니까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망언이야. 말이 없어. 한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해온 말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그 넓은 바다는 저렇게 많고 많다. 그렇다. 이런 소리입니다. 참 그리 아름답고 정말 표현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문의 그 한 구절 속에는 참 그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익숙하게 입에 익숙하도록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읽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 그게 이제 제일 환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쪽 본문으로 이제 환경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문 공부는 거기까지고.